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그림 그리고 전시 보러 다니는 게 일상이라서 미술관 투어 등 그림 그리면서 전시회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상주의 전시 보기 전에 알면 좋은 내용들로 정리해봤습니다. 많이들 잘 아시는 화가죠? 고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는 고흐의 얼굴부터 보고 그림 이야기 나눌까요? 자기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소문으로도 유명한 화가 고흐가 귀가 잘렸을 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자신을 그린 거지만 파란 눈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요. 파이프를 물고 있습니다. 이때 고흐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던 고흐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시기 고흐의 그림처럼 보였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고흐의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그림은 병에 걸린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겁니다. 당시 고흐는 앱센트라고 불리는 아주 독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 싼 술을 즐겨 마시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앱센트를 계속 마신 것이 그의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당시 유화물감에는 독성이 강한 물감도 있어서 화가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도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하고요. 고흐 역시 그렇게 그림에 열중해 그릴수록 건강이 점차 악화됐습니다. 귀가 잘린 것에 대한 소문도 무성하죠. 고흐는 친구 고갱을 작업실로 초대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둘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귀가 잘린 그날도 언쟁이 붙었고 평소 펜싱을 즐기던 고갱이 예리한 펜싱 칼로 고흐의 귀를 잘랐다는 설인데요. 이 역시 정신병에 점차 걸려갈 때 즈음으로 자신의 병으로 인한 발작에 스스로가 귀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끼는 친구와 싸우다가 귀를 잘렸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는 조금 힘들었겠죠? 10년 동안 유화만 900점.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테오 반 고흐는 목사님이셨는데요. 화가의 길을 걷기 전 고흐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교사 또 화상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고흐는 27살쯤에서야 화가로 활동했는데요. 그는 37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900점의 유화를 그렸고 1100개 이상의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유화만 거의 한 주에 두 개 정도 그린 건데요. 정말 많이 그렸지만 그 이유가 그가 가진 병, 간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간질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병은 증상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 쓰고 싶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생전에 고흐는 테오에게 668통의 편지를 썼고요. 그림을 많이 그린 것도 다 이 병의 증상으로 이 병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을 그린 거라는데요. 어쨌든 천재는 연습, 다작으로 이루어진다는 분석을 내게 한 화가 고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압센트라는 술, 화가들이 참 즐겨 마시는 술이죠. 저도 어떤 술인가 궁금해서 항상 호기심만 갖고 있었는데 예전 보암동 작업실 옆에 제 아지트였던 아트폴라이프에서 사장님이 그 압센트라는 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몸에 안 좋다면서 주식에 꺼려했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해하니까 칵테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달짝지근하면서 맛있긴 하던데요. 저도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며칠 밤샘을 하고 그 압센트라는 술을 마시니까 잠깐 팽 돌면서 고흐의 그림처럼 눈앞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유명 화가들을 연구하면서 알 수 있게 된 사실은 어떤 병이 있어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흐는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진 못했지만 지금은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소문도 많고 그에 대한 분석도 많은데요. 반 고흐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지만 2015년 소더비 경매에서 이 그림 알리스캉의 가로수길은 717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가시에 박사가 생전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던 그의 초상은 1990년 892억 원에 낙찰됐고요. 데이지와 양귀비 꽃병도 중국 영화사 화이 브러더스의 회장에게 668억 원에, 해바라기는 1987년 소더비에서 40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동생에게 의지해서 생활했고 사후에 유명해진 화가 반 고흐. 살아있는 동안 인정을 받았다면 어쩌면 더 많은 작품을 다양하게 남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생전에 그가 그린 그림 중에 판매된 그림은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한 아르레 붉은 포도밭입니다. 테오는 이 작품을 1890년 벨기에에서 열린 20인전에 출품했는데 당시 고흐와 친분을 쌓고 있던 인상주의 여류화가인 아나보쉬가 구입했습니다. 동생에게 쓴 편지. 고흐와 테오는 정말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는 형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림 꽃피는 아몬드나무는 테오의 자녀, 고흐의 조카가 태어났을 때 조카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의 다른 그림들과는 차이가 있죠. 물론 인상적이고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잔잔한 기쁨이 흐르는 듯합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조카의 파란 눈동자를 생각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가 테오에게 쓴 편지를 그때 당시 그림과 함께 보면 그가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편지의 내용으로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편지 중 일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화가가 된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겠지.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충실한 훈련을 게을리한 채 승리자가 되려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그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해부학, 원근과 비례 등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할 정도로 그림에 신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림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근과 비례, 해부학은 미술의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론도 공부해야 그림의 깊이감과 뼈대가 생깁니다. 또한 이렇게 동생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남기면서 그림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의 그림에 대한 해석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텐데요. 그것이 고흐를 지금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평도 있죠.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그림 중 아주 많이 알려진 이 그림 별이 빛나는 밤 역시 정신병원에서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린 그림인데요. 당시 고흐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면서 왜 별에는 닿을 수가 없을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듯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검은색이 많이 쓰였죠. 이렇게 검은색을 많이 쓰면 화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다는데요. 이 검은색 까마귀가 있는 밀밭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서도 그림을 미친 듯이 그렸고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의 작품을 판매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그림을 그렸던 화가. 생전에는 화가로 유명하지 못했지만 사후에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화가 고흐. 그의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지금 그를 더욱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당신을 몰라줄지라도 꾸준히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반짝반짝 빛나겠죠.
네, 오늘은 인상주의 화가 고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